자, 풋고추전 시작하겠습니다. 풋고추전에서는 고추를 5cm로 잘라서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져서 속에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추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는 꼭지를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5cm 정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길다면 가운데 부분을 자르셔도 되고요. 끝에 뾰족한 부분 아니면 윗부분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모두 동일하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대칭되게 반으로 갈라볼게요. 이게 똑같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안에 실을 제거를 합니다. 실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고 실을 다 이렇게 파주세요. 그리고 5cm 자르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5cm씩 한번 잘라볼게요. 자, 5cm씩 고추를 모두 8개 만드셔야 합니다. 자, 고추는 이렇게 8개 준비했고요. 데칠 때는 소금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녹색 채소들은 소금물에 데치는 게 색이 선명하고 영양소 보존에도 좋습니다. 아주 살짝만 데칠 거예요. 매운맛도 제거하는 거고 프라이팬에서 다시 한번 고추 부분을 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익혀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찬물에 헹구셔야 돼요. 찬물에 헹군 고추는 물기를 또 잘 빼주셔야 됩니다. 자, 물기 이렇게 면보로 빼고 안에도 수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수분이 잘 안 빠질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안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엎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고추 8개 데쳐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서는 두부를 으깨서 넣는데요. 면보에 두부를 먼저 수분 제거를 해주세요. 으깨고 나서 수분 제거를 하면 들러붙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두부에 자국이 있으면 겉면을 한번 이렇게 자르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잘 으깨집니다. 그 다음에 면보에 수분 제거 꾹 누르시면 돼요. 꾹 눌러서 수분 제거 하시고 들러붙는 게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칼 면으로 이렇게 눌러서 으깨줍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요. 다시 왼쪽에 갖다 놓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줄게요. 자, 요거는 다 똑같아요. 표고전, 고추전, 육원전, 섭산적, 완자탕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두부 고아질 때까지 으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덩어리 진 거 없을 때까지 으깹니다. 자, 그리고 고기 다지겠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있으면 기름기 제거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편 썰고 채 썰고 다지시면 되고요. 포를 떠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고기를 먼저 얇게 편 썰은 고기는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서 가늘어야지 얇게 썰어줘야지 다지는 게 수월해집니다. 채썬 소고기는 모아서 다시 한번 잘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뒷날로 곱게 다지겠습니다. 고기가 들뜬다면 칼면으로 이렇게 도마에 눌러서 다시 한번 다져주세요. 중간에 힘줄이나 기름이 있으면 한번 떼주셔야 합니다. 고기를 튀기면서 핏물을 튀기면서 이렇게 다지지 말고 앞에를 잡고 뒷날로 모아가면서 고기를 곱게 다지겠습니다. 잘게 다져야 익히는 것도 훨씬 더 빨라져요. 자, 이렇게 다진 후에 한번 칼날로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지면 잘 다져진 거고 덩어리가 많다면 다시 한번 다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간해 보겠습니다. 고기와 두부는 3:1 비율로 넣을 거고요. 고기가 3이면 두부는 1이요. 그 다음에 양념은 소금 깎아서 한 4분의 1 정도. 자, 그 다음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깨는 부셔서 그 다음에 후추, 파마늘, 참기름 이렇게 해서
소금, 설탕, 파마늘, 후추,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고기향이 적을 때는 손가락으로 요만큼만, 두 손가락 조금, 한 꼬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하시고 두부랑 고기가 잘 섞어지게 해주세요. 고기랑 두부가 이렇게 잘 섞어지게 손으로 섞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공기가 차있고 송글송글하니까 이거를 치대어서 갈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던져주셔도 되고요. 그릇에 던져서 찰지게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고추 안에 채우겠습니다. 근데 그냥 채우시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표고전과 같이 똑같아요. 자, 안에 밀가루를 바를 거예요. 밀가루 안쪽에 바르고 이렇게 같이 둘이 맞대서 털면 제일 편해요. 자, 또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거 시험시간 25분이에요. 시간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를 속에 다 발랐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채워볼게요. 8개 나눠서 얇게 펴 발라줄게요. 고추전을 꾹꾹 눌러가면서 열로 톡 튀어나오는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꾹꾹 눌러주시고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가볍게 채우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래서 약간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오지 않도록, 나중에 익으면 더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눌러버리면은 오목하게 하시면은 또 나중에 그대로 또 모양 나오고 팬에 안 닿는 부분이 잘 안 익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개를 모두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채운 고추는 한번 이제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두르고 약불. 자, 그 다음에 기름 코팅 할게요. 자, 그리고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혀서 덩어리 있는 거 털어주세요. 계란 묻혀서 지져주시면 돼요. 밀가루 묻힐 때는 녹색 부분 고추는 안 닿게 합니다. 고기 쪽만. 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밀가루가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계란 묻은 부분을 이렇게 지져주시는데 얘도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옆면이 안 예쁜 경우에 고기가 튀어나온 경우에 세워서 익혀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8개 올려두었고요. 올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부분은 굳기 전에 물이나 기름 묻혀서 윗부분을 살짝 닦아주세요. 고추는 색이 변하기 때문에 뒤집지 않고 고기 쪽만 익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데쳤었죠. 자, 그래서 고기를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한쪽 부분만 익히면서 고기를 완벽하게 익혀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추가 뜬다면 오른쪽 왼쪽 눌러가면서 고기를 모두 빨간 거 없도록 잘 익혀주세요. 자, 고추는 이렇게 이제 일자가 되도록 이쁘게 잘 익었습니다. 그럼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시험 보시고 나서 이제 담을 때는 정해진 모양은 없는데요. 하나는 보이게 계란 쪽이, 하나는 고추가 보이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추전은 이렇게 엇갈려서 담기도 합니다. 일단 제출은 8개고요. 반드시 고기 안쪽 익어야 됩니다. 익지 않으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풋고추전 완성되었습니다.